안녕하세요, 엄마티비 구독자 여러분. 자, 김쌤이 우리 구독자분들께 약속드렸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단백질 음료를 김쌤이 쭉 사왔습니다. 김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먹으면서 가격 그리고 영양 성분을 고려해서 어떤 제품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먹기 더 편하고 영양 성분이 좋은지 김쌤이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김쌤이 제일 기대하고 있는 제품은 바로 이 종국이 형이 선전하고 있는 칼로바의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종국이 형이 선전을 하다 보니까 김쌤이 예전부터 굉장히 먹어보고 싶었던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셀렉스는 이제 메이 유업에서 하는 거라 또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좀 더 믿을만한, 좀 신뢰가 가는 단백질인 것 같고, 이 닥터유 같은 경우도 가격이 보통 이제 편의점 가면 가격이 좀 있는데 제품을 그래도 퀄리티 있게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요플레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 채식주의자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좀 신기해서 김쌤이 구매를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김쌤도 오늘 처음 본 제품인데, 이것도 품원에서 나오는 약간 대기업에서 좀 더 믿을만하긴 한데, 신기한 게 이거는 단백질 그냥 보충제가 아니라 커피예요, 커피. 디카페인 커피에 이제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김쌤이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도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렇게 단백질이 앞에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설레고, 지금 약간 뭔가 소개팅하는 느낌이에요. 한 명 한 명하고. 자, 김쌤이 하나씩 먹어보도록 할게요. 셀렉스 스포츠 웨이 프로틴부터 먹겠습니다. 자, 지금 이 셀렉스 거 먹어봤는데, 셀렉스 제품은 여기 보면 김쌤이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단백질이 WPI, WPH, WPC 이렇게 단백질의 등급이 나눠지는데 여기는 WPI, 분리유청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카르니틴, 에카르니틴이 들어있어요. 카르니틴은 우리 형들 지방연소를 도와주는 성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 먹었을 때 느낌은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만 더 진해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약간 단백질 그 맛이 좀 더 느껴져요. 그래서 물론 코코아 파우더가 더 들어가면은 이제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덜 될 수 있지만, 코코아 파우더나 향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회원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계속 생각나는 맛이긴 해요. 맛있어요. 셀렉스 이거는 트레이더스에서 가루로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합격. 약간 지금 백주부 백종원 대표님 된 느낌이에요. 자, 칼로바 이제 종국이 형님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종국이 형은 진해요. 약간 거의 초코우유 느낌인데 확실히 이 보충제 많이 먹어본 미식가로서 그냥 초코우유의 맛이 아니라 그 단백질의 맛이 나요. 그래서 이거 맛있네요. 아, 역시 종국이 형이 하는 이유가 있었어. 근데 여기 셀렉스에는 단백질이 지금 20g 들어가 있고 이 칼로바에는 13g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 함량은 지금 셀렉스가 좀 높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품들 다 지방 함량은 거의 2g, 2.1에서 다 2g 미만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 함량 정도로만 차이 알고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품원에서 하는 이치 프로틴, 이것이 단백질이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커피. 역시 다분히 있는 분들이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맛있어요. 이거는 약간 커피우유인데 확실히 디카페인이라 그런지 커피가 진하진 않은데 확실히 좀 믹스커피 못 끊는 분들이 이걸로 단백질 섭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아요, 맛이. 지금까지는 뭐 셀렉스, 칼로바이 이거 다, 이치 프로틴 다 좀 더 먹고 싶은 맛이에요. 다 진짜 김쌤이 기대했던 거 이상이에요. 확실히 이치 프로틴도 그냥 커피우유의 느낌이 아니라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확 주고, 이치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15g,
15g이요. 자, 다음은 우리 채식주의자 비건. 요즘에 비건 이거 되게 유행이라고 김쌤도 알고 있거든요. 비건에도 뭐 이렇게 등급이 더 강도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한다고 들었는데, 김쌤은 고기를 좋아해서 비건이 될 수 없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표정 관리부터 확실히 앞에 먹었던 이 새 브랜드의 보충제보다 덜 진해요. 좀 연한 느낌이 있고 근데 깔끔한 맛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드시기에는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김쌤이 이거를 한번 사본 이유는 딱 그거. 식물성 단백질 소이 프로틴은 우리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김쌤이 우리 여성분들 콩이나 두부 같은 거 꼭 드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두 번씩은 뭐 이거 두 번 먹을 때 이거 한 번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백질이 8g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요플레. 장에서 근육 건강까지 17g이 들어있습니다. 맛있다. 이건 딸기 바나나고요. 그 우리 어릴 때 나 좋아했는데 그 우리 슈퍼백이라고 하나? 퍼먹는 그게 좀 연해서 맛있는 느낌인데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맛은 괜찮아요. 확실히 딸기 맛하고 바나나 이제 향도 느껴지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인 남성 필요 단백질량이 뭐 50g, 여성분은 40g 적혀있는데 체중당 1g 정도, 최소 0.5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은 하루에 섭취해 주시는 게 우리한테 건강에 좋습니다. 요거는 비타민이에요. 근데 비타민은 김쌤 따로 영양제 챙겨 먹으니까 안 먹을 거고, 요건 바나나, 요거는 초코맛. 근데 단백질은 사실 초코가 제일 무난하고 안 질려서 초코로 가보겠습니다. 박태우도 역시 맛이 괜찮긴 한데 얘도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둘이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 코코아 향이다. 둘 다 코코아 분말이 들어와서 코코아 향이 나는데 조금 더 진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맛이 있어야 꾸준히 오래 먹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건강해도 맛이 많이 떨어지면 잘 안 먹게 되죠. 점수를 이제 매겨야겠죠. 점수를 매기면 이쌤은 종국영이 1등. 종국영이 1등이고요. 닥터요가 지금 단백질 12g. 근데 셀렉스는 20g이니까 셀렉스가 2등. 그리고 얘도 참신했어. 풀무원 디카페인 3등. 요플레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게 5등. 그리고 이거는 좀 별도로 놓을게요. 왜냐면 앞서 말했지만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거에 있어서 얘는 좀 별도로 놓아서, 다 이름은 단백질이지만 생선이 갖고 있는 거 식물성, 그리고 고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다르다고 했어요. 좀 골고루 드시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놓고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가격은 지금 밑에 보시듯이 각 제품의 가격이 나오고 있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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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띠링, 띠링 나오죠. 그리고 사실 김쌤이 말하면 지금 1등부터 이렇게 매겼는데 다 평균 이상이긴 해요, 맛이. 다 평균 이상인데 좀 맛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이거 맛있는데 하고 좀 편하게 자주 먹을 수 있는 거에 집중한 것 같고, 여성분들, 구독자분들은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조금 연세 있으시고 건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 요거. 그리고 나는 단백질 향도 싫고 좀 단백질 잘 못 먹겠어요 하는 분들은 종국영 거 칼로바이, 칼로바이 제품 이렇게 해서 드시면 단백질 보충제 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쌤은 외국 제품을 먹는데 외국 제품이 좋긴 한데 위험성도 있어요. 걔네가 가끔 뭘 넣는지 몰라서. 근데 이렇게 한 번씩 편의점에서 사 먹었긴 한데 이렇게 리뷰까지 하게 될지 몰랐는데요.
김쌤이 오늘 먹어보고 했던 리뷰가 우리 구독자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뭐 개인의 취향, 김쌤이 추천드렸던 거 잘 기억해서 구매해서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맛있게 단백질 섭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쌤의 대신 먹어드립니다. 보충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서브웨이 리뷰할 때 만날게요. 안녕.